네, 안녕하세요. 정쌤이 기타 레슨 정쌤입니다. 왕초보를 위한 통기타 독학 9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슬로우 고고 주법 총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슬로우 고고 주법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그것을 어떻게 곡에 적용하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벌스 1과 벌스 2를 8비트 주법으로 시작하고 후렴 부분에서 16비트 주법을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차가운 손 가슴속 울려주는 눈물 젖은 편지 하얀 종이 난 그만 울어버렸네. 멍뚫린 내 가슴에 서러움이 흐르며 떠나버린 내게 사랑 자, 두 번째 방법은 좀 차분하게 시작하는 주법입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다 다운 스트로크 1번 주법을 사용하고 후반부에 업 스트로크가 추가된 2번 주법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해볼게요. 말없이 건네주고 달아난 차가운 손 가슴속 울려주는 눈물 젖은 편지 하얀 종이 위에 곱게 써내려간 너의 진심 알아내고 난 그만 울어버렸네. 자, 세 번째 방법은 벌스 1의 1번 주법, 그리고 벌스 2의 2번 주법, 그리고 후렴 부분에 16비트 주법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다시 건네주고 달아난 차가운 숨 가슴 속 울려주는 눈물젖은 편지 하얀 종이 위에 곱게 써 내려간 너의 진심 알아내고 난 그만 울어버렸네. 사랑 노래 부른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은 좀 너무 단순한 곡보다 좀 나는 어렵고 좀 멋있게 곡을 치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벌스 1은 1번 주법, 벌스 2는 2번 주법, 그 다음 후렴 부분은 16비트 주법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한마디에 코드가 두 개씩 있습니다. 한마디에 코드가 두 개 있는 곡을 연습하고 싶은 분들은 이 곡으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맡으면 잊을 수 없는 기억에 햇살 가득히신 슬픔 안고 버스 창가에 기대우네. 가로수 그늘 아래에 떠가는 듯 그대 모습 어느 찬비는 날리는 가을 오면 아침 찬바람에 치우지니 이렇게도 세상 잊지 않으리 내가 사랑하기 여위 가는 가로수 그늘이 비안기도 하는데 아름다운 세상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중에 내가 연습하기 편한 주법으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영상 보시면서 연습해 보시고요. 연습하시다가 궁금한 부분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